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19년 5월.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동생이 온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너무 싫어. 우리 그 6남매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서울에 있으니까 그 사고가 난 날도 전날 토요일날 KTX 타고 내려왔고 제가 여기에 발해로 가가지고 어머니 집에 가서 그날 같이 자고 식사하고 다음날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폭력조직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씨. 저녁에 술 한잔하고 서울 올라가라 이래가지고 4시에 가가지고 그 이제 사고로 이어진 것이거든요. 사업가 윤 씨는 조규석 씨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이들은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술집 옆방에는 조 씨가 미리 대기시킨 일당이 있었습니다. 모르죠. 그 옆에 방에 누가 와 있는지를 이미 이제 잠복시켜 놓은 거죠. 그러고 도중에 조기석이가 들어와서 내가 데리고 이 방으로 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갖고 내가 데리고 와서 선방을 날린다 먼저. 그래갖고 그대로 해요. 데리고 이제 그거 들어가면서부터 감금된 거죠. 사업가 윤 씨는 술집 룸에 감금돼 조규석 씨 일당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맞고 감금되고 뭐 이 클러치 다 뺏기고 그에도 이제 돈 이렇게 언제나 넣어가지고 중요 서류 넣어가지고 왔는데 그거 다 없어져 버리죠. 그게 그 현장에서. 조 씨 일당은 실신한 윤 씨를 차에 싣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틀 뒤 경기도 양주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윤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한 50대 사업가가 온몸에 구타 흔적이 역력한 채 자동차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시신에는 둔기로 맞은 상처가 여기저기 남아있었고 시트에는 핏자국도 발견됐습니다. 9달 뒤 주범 조규석 씨가 체포됐습니다. 조 씨는 사업가 윤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다투다가 윤 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도 이 진술을 받아들여 조 씨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조규석 씨가 오히려 윤 씨한테서 돈을 빌려간 자필 차용증이 여러 장 발견됐습니다. 조규석 씨의 진술과 배치되는 물증이었습니다. 조규석이 X를 죽일 이유가 없는데 5월 19일 날 사고가 나는데 4월 1일 날 그러면 불과 한 달 전이죠. 40일 전 아닙니까? 4월 1일 날 1억을 빌려가요. 4월 5일 날 또 1억을 빌려가요. 이게 이제 차용증 다 있어요, 여기가 지금. 수표 넘버도 다 있고. 그리고 이게 1억짜리씩 두 장을 빌려준데 물론 나는 조교석이 빌려간 돈 7억을 안 갚으려고 사건까지 했다라고는 안 봐요. 문제는 투자된 돈이 10원도 없다는 거죠. 그것은 입증이 가능한 말하자면 범죄적 사실인데 이게 이제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유족들은 윤 씨가 살해된 이유가 빚 때문이 아니라 배경에 더 큰 세력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건 저는 분명히 청구 살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세력에 의한. 사업가 윤 씨를 살해한 조규석 씨는 광주 전남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인 국제 PJ파의 부두목입니다. 2019년 5월 윤 씨를 살해한 뒤에 9개월간의 도피 끝에 잡혔는데 조 씨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윤 씨가 갚지 않아서 다투다가 살해하게 된 것이라 주장을 했고 검찰 역시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금 조 씨는 2심 재판에서 1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된 사건을 저희가 다시 꺼내는 이유는 살해된 윤 씨의 유가족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조 씨의 주장이 거짓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 역시 완전 잘못됐다는 게 유가족의 입장입니다. 이건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청부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러니까 윤 씨 살해를 사주한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선 살해당하기 직전 윤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알짜배기로 소문난 기업이 있습니다. 한때 선박 방향타 제조 분야 세계 1위 기업 해덕 파워웨이입니다. 아, 잘 나가세요? 저도
그 공회장에 떠있는 60%는 우리가 만들어요. 60%요? 아이 뭐 우리나라 대대로 다 떠있는 거. 아, 그 정도. 아. 윤 씨는 해덕 파워웨이를 인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해덕 파워웨이라는 조선 저 방향타를 제조한 회사가 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그걸 한번 인수한다. 그래서 그 어떤 회사인데 해서 이제 제가 검색도 해보고 그 정도로는 알았죠. 사업이 부도난 뒤 형편이 어려웠던 윤 씨는 자기 자본 없이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무자본 M&A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제조업에 부도가 나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못하고 그 이제 한번 부도가 나면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 이제 형제들도 연대보증 쓰고 해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윤 씨가 자필로 쓴 기록입니다. 해덕 파워웨이 인수 대금은 750억 원. 지인들의 투자를 받아 계약금 75억 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서로 이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그러니까 750억인가 된 회사잖아요. 매매 대금이. 계약금이 75억이잖아요. 이게 계약금 정도를 챙길 수 있는 말하자면 능력이 있는 상태의 한 세 명이 해덕을 인수 뭐 한다고 한다 저희들끼리. 우리는 해덕 파워웨이 인수 내막을 잘 아는 한 소액주주를 만났습니다. 사업가 윤 씨가 조성한 75억 원의 계약금에는 위험한 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악성자금도 사채 뭐 적폭자금 뭐 카지노 롤링자금 뭐 다 기타 등등해서 굉장히 악성자금이죠. 조건이 붙어. 윤 씨는 중도금과 잔금도 남의 돈을 끌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트러스트올이라는 업체가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해덕 파워웨이의 실질적 주인이 된 트러스트홀을 찾아가 봤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즉 주소만 있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트러스트홀 등기부 등본입니다. 대표이사는 이동열 씨로 되어 있습니다. 폭력조직 신동방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이동열 씨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는 김재현 씨, 즉 옵티머스 김 대표가 트러스트홀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합니다. 트러스트홀에서 100억인가를 빌려준 걸로 공시됐잖아요. 네. 그것도 김재현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김재현이한테 이걸 떠넘기고 적당히 이익을 취하고. 살해당한 사업가 윤 씨도 옵티머스 고문 명함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런 이 옵티머스 고문 명함을 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재현이 저한테 통화를 하면서 고문님. 호칭을 나를 만났을 때도 고모님, 처음 통화했을 때도 고모님하고 저는 이렇게. 사업가 윤 씨가 조규석 일당에게 납치된 다음 날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였습니다. 김재현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뭐 25억을 자기하고 거래를 하고 가져갔는데 그 수표를 그 동거자 집에 금고에 놓아놨다고 한다. 아니 지금 실종이 되어가지고 하루 지났는데 내일이라도 올지 모르고 오면 그걸 절차대로 따라서 하면 되지. 지금 실종된 상태의 가족한테 돈을 갖다 달라고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살해당한 윤 씨가 김재현 대표에게 해덕 파워웨이 주식 170만 주를 맡긴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도 발견됐습니다. 김재현 대표와 윤 씨 사이에 뭔가 큰 거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권 딜을 할 때 김재현한테 그냥 넘겨 줬겠어요. 본인도 거기에서 어떤 이득을 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경영권이 100억, 200억 이런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뒤에서 오는 이의 충돌이 이게 지금 죽음을 불러오는 말하자면 요인이 됐을 수 있다. 윤 씨를 살해한 주범 조규석 씨도 체포된 직후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납치 살해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번 사건은 되게 주가 조작과
옵티머스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검찰 수사를 받던 당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옵티머스 환매 불능 사태가 터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조규석 씨가 언급한 주가 조작과 무자본 M&A의 폐해가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나는 그때는 이게 뭐인지도 몰랐죠. 그런데 옵티머스 사고가 나고 보니까 죽음이 이게 간단한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살해된 윤 씨의 유가족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마주하게 된 게 바로 옵티머스입니다. 지난해 불거진 1조 5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사기 사건을 일으킨 자산운용사죠.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권력형 비리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에 사업가 윤 씨의 죽음이 연결돼 있다는 게 유가족의 주장입니다. 유가족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우선 윤 씨가 생전 들고 다니던 명함이 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고문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고요. 또 윤 씨가 주식을 170만 주나 맡겼다는 이 문건 속에 있는 김재현이라는 사람은 옵티머스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옵티머스라는 이름이 자꾸 윤 씨 주변에서 맴돌고 있으니까 유가족들은 윤 씨 사례의 배경에 옵티머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옵티머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PD수첩은 옵티머스 사태 주모자들의 진술서 등 수사 기록을 보시는 것처럼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인 만큼 아주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자신이 천억대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면서 서울 강남에 등장한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돈을 구하려는 사업가와 모사꾼들이 득실거리는 서울 강남의 자본시장. 천억 원대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동부증권 부사장 출신 정영재 씨였습니다. 네, 정영재 사장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송팀장 인가 누구신가? 훗날 옵티머스 주범 중 하나가 된 대부업자 유형권 씨도 천억 원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정영재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자기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기금 등 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여 정영재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기를 동부증권 부사장 출신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천억 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정영재 씨의 뒤에는 막강한 전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주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금운용본부 최모본부장. 3조 원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는 실력자였습니다. 정영재는 물주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 개인 신용카드를 받아서 사용했고 김재현 대표로부터도 카드를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모 씨 이야기를 하면서 공무원이라서 큰 욕심도 없고 간이 작아서 한 달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만 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큰 돈을 주면 버릇이 나빠진다고 했습니다. 정영재 씨가 최모 본부장에게 접대할 비용을 주로 부담한 사람은 김재현 씨. 라오스에서 커피 농장을 하다가 귀국해 투자처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천억 원의 돈을 직접 운용할 자산 운용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접근한 곳이 옵티머스의 전신 AV 자산 운용이었습니다. 당시 AV 자산 운용은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달에 평상시 알고 지내던 홍동진 씨, 현재 구속돼 있지만 그 친구가 자기의 금융 파트너인 김재현을 소개를 해주면서 마침 한양대학교 후배라고 하니 좋은 만남이 될 거라고 하면서 소개를 받았었습니다. 김재현은 6억 원을 투자해 AV 자산운용의 주식 19%를 사들여 경영에 참가했습니다. 각자 자금을 끌어와 영업을 하는 각자 대표 체제였습니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상품을 김재현 씨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고 지금 구속된 정영재 씨가 그 상품을 주도하면서 전파관리진흥원의 자금을 끌고 왔었고 정영재 씨의 장담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1차로 전파진흥원 기금 100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회원팀 네. 들어갔거든요. 아, 네네. 확인됐어요. 네, 확인하셨어요? 네네.
큰 돈이 들어온 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김재현 씨가 기존 대표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름도 옵티머스로 바꿨습니다. 당시 주총에는 회장이라는 거물급 인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겁니다. 네, 이게 주총입니다. 이게 2018년 3월 21일. 이때 계셨던? 네, 제가 여기 있었죠. 앞에. 네. 여기 양호 회장님은? 이쪽에 있죠, 이쪽. 이쪽에? 네, 이쪽에서 서로 코치하고. 회장? 네, 회장. 그 당시 실제 회장이었어요. 옵티머스 자산운용 회장에 오른 사람은 전 나라은행장 양호 씨. 그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자기 친구라고 자랑해 왔습니다. 회사에서 양호 회장님이라는 분이 예, 그분 있죠. 예, 예. 그분이 이현재 장관 친구분이시고 그분이 금감 원장님하고 굉장히 그 뭐 고등학교 후배고 이러다 보니 그분 힘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가 라이센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혜택이 많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네. 그 양반이 나라은행장 그만두고 소인화라는 과거 경기고 인맥들을 동원해서 한국에서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자기가 딜소징한 프로젝트에 한국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해서 그걸 투자 브로커리지를 하려고 계속 10여 년 전부터 움직여왔어요. 양호 씨는 태극기 집회를 홍보하는 등 보수적인 행보를 해온 인사였습니다. 양호 씨는 20억 원을 투자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최대 주주가 되려고 시도했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처음에 금감원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사가 대주주를 신청하셔야 될 텐데 네. 저희는 그 요건 심사하는 건데 네.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그 요건이 결격 사유가 발생할 만한 사유가 지금 저희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해서 승인을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자 양호 씨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대주주 적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주주를 변경해야 되는 이슈가 먼저 있습니다. 내일 오시면 예. 예, 이 장관 내가 월요일날 4시에 만날 거고요. 네네.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를 만난다고 통화를 하고 나서부터 양호 씨는 금감원의 VIP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김 대표 차 번호지 찍어서 나 보내주세요. 아 다음 주 금감원 가는데 거기서 뭐 VIP 대접한다고 차 번호를 알려달라가지고. 금감원 직원이 문제 해결을 위한 편법까지 친절히 알려주기도 합니다. 다음 금융정회의가 12월 20일인데요. 예. 그 전까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아, 뭐 그냥 이렇게 일부라도 좀 받아서 네. 내용이라도 갖추는 건 조금 어려운 상황인가요? 이게 됐다는 거를 좀 그 일부라도 들어왔다고 하면은 좀 더 대응하기에 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갔던 옵티머스 측 변호사가 감탄할 정도로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 저희가 금감원 건을 전문적으로 해서 여러 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감독원에서 이 정도로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처음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네, 네. 충격적이죠. 예, 네, 충격적인 게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은 흔히 말하는 뭐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검사들보다 더 무서운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금융감독원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전 그렇게 친절하고 말랑말랑하게 옵티머스 대표에게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옵티머스가 굉장히 부실한 상태에서 금감원에 그 어떤 지금 이렇게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너희들이 현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뭔가 금감원에서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식의 그런 이렇게 컨설팅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더라.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금감원이 PD수첩에 서면 답변을 보냈습니다. 금감원 직원은 옵티머스 측 각종 질의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준 것으로 통상적인 업무 처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전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이현재 전 부총리가 양호 씨를 위해 금감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현재 이사장님 뵈러 왔거든요. 이현재 이사장님 저희 사장님 그만둘 자천되셨는데. 아 그래요? 여기 안 계세요? 여기 안 계세요. 그 비서분 계신 전화번호. 네네.
저희가 인터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지 저한테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주셨는데. 양호 회장은 로비를 청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는 왜 무슨 일이세요? 근데 그 이미 다 저는 아무 관계 없는 사건입니다. 예, 참고인 진술도 다 했고요. 예. 예, 아무 관계 없는 사건이고 일단 그 주주로서 피해를 본 사람이죠. 당시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랑 네. 최인식 전 금감원장이랑 그 인맥을 네. 통해서 아 전혀 오티모스 문제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설계사를 나눴은 거 아닙니까? 아 전혀 잘못 저는 그런 거고요. 금감원은 양호 씨가 신청한 최대 주주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양호 회장, 김재현 대표 체제의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고문에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습니다. 막강한 고문을 영입한 옵티머스는 본격적인 금융 사기를 시작합니다.